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올해는 산사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열렸습니다. 너무 많이 열린 대신 열매 알이 상당히 작아요. 너무 작습니다. 예전에는 굵어서 이거 일일이 손으로 땄는데 너무 작아서 일일이 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산사 열매를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깔끔한 것만 골라서 채취하면 좋은데 워낙에 작아서 일이 빨리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다 부직포를 놓고 털었습니다. 털었더니 썩은 것도 털렸고 나무 가지들이 많아서 지금 골라내고 있습니다. 산사나무는 열매의 이름을 아가위, 찔구배, 찔광이나무, 산적과, 적과자 뭐 여러 이름으로 부릅니다. 오래전서부터 사용했던 약재인데요. 맛은 약간 시면서도 달고 성질은 약간 따뜻합니다. 비장과 위장, 간장에 적용하는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부터 소화시키는 데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약초 중에 하나였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소화를 잘 시키는데 식적, 이 식적은 음식물이 위장이나 소장, 대장에 적체되어서 잘 내려가지 않는 증상을 식적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고기를 먹었는데 이게 잘 소화도 안 되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럴 때 아주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담음, 현대에서는 늑막염이라고 하더라고요. 늑막염을 해소하는 데도 좋고 어혈을 잘 흩어버리고 위산가다에도 좋은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의보감에도 그렇고 중국의 세계적인 의약서적 본초강목에도 똑같은 효능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화시키는 효과가 탁월하고요. 삶아서 드시면은 설사를 예방하는 데도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고 오똑을 치료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은 조상들은 소화제로 많이 썼는데 현대에 와서 약리연구도 하고 다양하게 실험을 했는데 고혈압이나 관상동맥경화 그리고 심장병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에는 이 산사열매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또 알려져 있는데요. 산사열매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의 흐름을 좋게 하는 작용이 있어서 혈압을 완만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낮춰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열매보다는 이파리 있잖아요. 잎에 여름철 한여름에 잎을 잘 말려놨다가 사용하면 열매보다도 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더 좋다고 합니다. 또 피속의 지방질을 없애는 효력이 크고 동물성 지방질을 많이 먹어서 생긴 고혈압과 심장질환의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검진 12월달 되면 건강검진 하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거 있잖아요. 콜레스테롤 수치.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가 산사열매에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열매보다는 꽃에 그런 효능이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요. 열매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4월에서 5월 사이에 피는 흰 꽃을 잘 채취해서 차로 이용하시면 우리 몸속의 콜레스테롤 성분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야 이거 만병통치약이네 하고 너도 나도 드시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한테 다 맞는 약재는 아닐 겁니다. 특히나 모든 건강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 산성분이 많은 약재이기 때문에 공복에는 드시는 것을 피해야 되고요. 비장과 위장이 선천적으로 안 좋은 분들은 이 비장과 위장을 먼저 튼튼하게 한 다음에 이것을 드셔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아무리 좋은 약재도 내 몸에 안 맞으면
독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요즘에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이거 많이 찾고 계시더라고요. 조경용으로도 쓰고 또 약재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볼 만한 재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게 버려지는 것이 아까워서 산사열매를 털어서 정리하다가 효능 몇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이 있으면 더 좋은 소식을 갖고 올 텐데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